네, 안녕하세요. CFP 부동산 설계 강의를 맡게 된 이선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CFP이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이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설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CFP 중에서 우리 부동산 설계, 여러 가지 재무 설계 중에서 부동산 설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는 누구나 주택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죠, 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나 연관이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선진국 대비했을 때 개인들의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7, 8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내 고객들을 만났을 때그 재무 설계에서 부동산 설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아주 은퇴 설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소득,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영목이지, 그죠? 주택연금이라는 거 점점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 결국은 은퇴소득의 또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재무 설계와 연관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설계 중에서 부동산 재무 설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설계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 우리 학습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CFP는 AFPK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식형과 사례형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A에서도 사실은 시험을 볼때 계산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어요. 과목에 따라서 10 내지 한20% 정도 출제가 됐지만, 근데 우리 CFP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사례형과 지식형으로 나눠서 시험도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먼저 지식형을 볼게요. 우리 부동산 설계 지식형. 일단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럼 강의를 듣다 보면 강사님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별표 쳐주시고, 장별로 출제빈도 이런 거다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럼 강의 들은 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네, 교재를 최소한 한 번,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두세 번씩 정독해야 되는 과목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교재 정독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고요. 네, 교재 정독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네, 이해가 돼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네, 우리 지식형도 이게 오지선다거든요. A는 사지선다였죠. 그래서 오지선다기 때문에 분명히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문 다섯 개 중에 반드시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두개 내지 세 개에서 헷갈리다 찍게 되죠. 잘 찍으면 합격하는 거고, 네, 못 찍으면 적당히 공부하시면 또못 찍으면 이제 불합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지선다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함정이 많아서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 나만의 요약을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주요 내용을 암기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시면 정확한 답을 찍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또안 되시죠.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있죠. 네. 그래서 문제집 등을 이용해서 풀이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식형은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네, 그래서 이해와 암기, 그다음 문제풀이, 네, 연습해 주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반드시 다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네,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네요. 우리 시험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논문 쓰고 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 되어 있으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볼게요. 네, 사례형도 일단은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네. 강의 필수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례집에도 풀이 방식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원론적으로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풀이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이제 오랜 노하우에 걸쳐서 오랜 기간을 강의하시면서 습득하게 된 노하우가 있죠. 그 로직이라든가 쉽게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주시니까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 거는 역시나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례는 특히나 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적게는 10개 이내고, 단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이제 투자 설계나 보험 설계가 좀 유형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한 15개 이내예요. 그래도 그각 과목별 유형에 로직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로직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로직이 암기가 되셔야 되죠. 네, 그러면서 네, 사례집을 반복해서 풀어 주시죠. 네, 우리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이 있죠.
사례집은요, 최소한 3, 4번 이상은 풀어주셔야 돼요. 뭐, 많게는 뭐 10번씩 푸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10번씩 풀었다고 하면, 사실 그건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사례집을 10번 풀었다는 얘기는 대충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네, 항상 로직을 암기해 가면서 거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것도, 네, 교육기관에서 나온 문제집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모의고사, 네, 이런 걸 통해서 풀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형은 이해 암기, 그다음 반복을 통해서, 네, 우리 사례형은 이게 한 문제당 최소 2분 30초 내지 3분 정도에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반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시간을 무한정으로 준다면 다 풀 거예요. 다 합격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반복을 통한 시간 단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 모의고사 문제집은 당연히 푸실 거고요. 네.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이 그냥 내가 풀이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험 연습용으로, 네, 내가 실전 시험을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괜히 처음부터 거기다 다 풀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네, 내가 시험 연습 못할 수도 있으니까 푸실 거면 복사를 해서 풀어보시던가 하고, 네, 이 모의고사 세트 같은 거 제공되는 것들은, 네, 반드시 시간 체크하면서 나중에 시험 전에 시험 연습용으로 써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아까 정독, 지식형 정독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뭐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항상 일장부터, 개요부터 읽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개요 같은 데서는 별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분들은 정독을 보면 장별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장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장들 위주로 정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설계, 그러면, 네, 지금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봤고, 네, 출제 빈도를 좀 볼게요. 네, 우리 시험은 지식형과 사례형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식형은 총 1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부동산 설계는 20문제예요. 네, 부동산 20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네, 부동산 재무설계에서 부동산 설계 비중이 높다 그러긴 했지만, 네,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설계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죠. 네, 우리가 7과목인데 그중에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살짝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재 페이지 대비는 아니죠. 우리 다른 과목들은 막 500여 페이지 이렇게 되는 데서 뭐 26문제, 28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네, 400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20문제고, 또 우리 나중에 5장에서는 빠지는 페이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페이지 수 대비 문제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사례형 볼게요. 네, 사례형은 총 80문제인데 그게 단일 사례가 30문제, 그리고, 네, 복합 사례가 또 30문제, 네, 그리고 종합 사례가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례에서 한 4문제 정도, 그다음 복합 사례에서는 3문제, 네, 종합 사례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80문제 중에서. 네, 지식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난한 편이에요. 또 A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고요. AFPK를 학습하고 합격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1장과 4장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장이 딱 하나 있어요. 3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3장이 사례형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3장에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부동산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용어라던가 이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네, 체감 난이도가 처음에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의 유형이 있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네, 각 유형별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또 특히나 여기 3장하고도 연관이 많다고 했었죠. 지식형 3장과 사례형이 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하실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3장은 사례 풀기 전에 3장을 좀 더, 네, 심도 있게 학습하시고 사례를 풀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가서
목차 볼게요. 1페이지 차례 봐주시면 네, 장별로 그럼 출제 빈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 피셨죠? 1장, 1페이지 차례 봐주시면 네, 1장 부동산 산업과 부동산 설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우리 재무설계사가 부동산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재무설계 분야에 또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돼요. 네, 특히나 A하고 네, 거의 뭐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같은 내용. 그래서 1장은 좀 가볍게 보신다. 한두 문제 정도. 네, 그 다음에 2장 부동산 시장 분석이에요. 네, 이쪽은 한두 문제, 많아야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네, 문제 수가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난해해서 문제 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요 내용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밑에 보시면 뭐 용도별 시장 분석해서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뭐 공업용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그 용도별 부동산 상품에 대한 네, 시장을 신장 분석하는 뭐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부동산 투자 분석이죠. 네, 여기 지식형에서 다섯 문제 내지 여섯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네, 3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례형과 아주 밀접하다고 연관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장은 반드시 정독하셔야 되고 주요 내용 암기하셔야 되고 그렇죠? 지식형의 문제 비중도 높고 사례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3장은 아주 중요하게 별표 쳐놓으시고요. 계속 보시면 네, 투자 분석이니까 네, 투자 분석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가 자기 목적이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안을 결정하는 거 투자를 할 거냐 기각할 거냐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수요 아 수익, 투자 수익, 그 3절에 보시면 위험, 네, 그 다음에 4절 투자 분석, 가치를 분석하고 뭐 수익률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우리 부동산 네, 금융에 대한 것을 또 다루고 있네요. 네, 그 다음 이제 4장 네, 부동산 투자 상품이에요. 여기도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한 6문제 내지 7문제 지식형. 네, 사례형하고는 연관없고요. 지식형만 6,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그런데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사장은. 그래서 페이지 수 대비 문제 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네, 정독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 사례에서 좀 다루는 편이에요. 여기 있는 상품의 투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네, 구체적인, 그래서 부동산 뭐 이제 주택, 단독주택에 투자할 때, 아파트에 투자할 때, 뭐 이제 경매, 공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각 투자 상품별로 투자 방법이라든가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사례 쪽에서 좀 다루는 편이니까 네, 사장도 좀 정독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5장 부동산 설계와 사례. 네, 이쪽에서는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네, 출제가 돼요. 그런데 5장은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1장에서 배운 프로세스에다가 네, 그 다음 우리 3장, 4장에서 학습하신 내용들을 접목해서 실제 고객하고 우리가 부동산 설계를 진행할 때 네, 그 프로세스별로 적용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활용 가능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5장은 페이지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네, 거기서는 안 봐도 되는 페이지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 안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